네, 샬롬바라. 오늘 한 거는 이렇게 김치 국물도 좀 넣었네요. 넣고 용우가 다진 국산 두부를 이렇게 넣고 콩나물이 집에 사둔 게 있어서 넣고 포를 샀는데 제가 우리적셔서 찢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계란을 두개 풀어서 이렇게 맛있게 계란도 뭉쳐졌네요. 네, 계란도 이렇게 풀어서 넣었습니다. 또 빨간 홍고추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서 매콤한 맛입니다. 네, 간은 새우가 여기 있네요. 네, 새우젓으로 간을 했습니다. 네, 마늘을 마지막에 많이 까서 바쁘게 까서 넣었습니다. 이제 까둔 게 없어서 또 까서 먹어야 될것 같네요. 네. 북어 콩나물국 함께 하셨습니다. 또 현원으로 갈 때는 하얀 국물이었는데 김치 국물 남은 게 있어서 어머님이 담아주신 김치가 다 먹고 이제 물이 남아서 그거를 안 버리고 이렇게 김치 국물을 육수로 사용했습니다. 예, 아침에 새벽 기도 다녀와서 이렇게 다시 물을 내었습니다. 보통은 새벽 기도 다녀와서 유튜브 올리고 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 영상 좀 늦게 올렸습니다. 네, 다시 물 낸다고 좀 늦게 올렸습니다. 네, 매치랑 다시마인데, 다시마를 이렇게 육수를 내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수 낸 다시마는 삶아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어머님께서 해주신 감자조림이었는데 냉장고에서 썩고 있어서 제가 깨끗이 다시 헹궈서 다시 간장에 졸여볼까 하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네, 맛있게 간장에 졸여서 잘 먹을게요. 네, 이거는 형태가 지금 좀 볼품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비린나물입니다. 빨리 데쳐서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있어서 오늘 데쳤습니다. 초고추장에 새콤 달콤하게 맛있게 무쳐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어제 밥은 해주었는데 현우 오늘랑 저녁으로 떡볶이를 먹는 바람에 밥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제 해둔 밥인데 콩밥인데 현미 찹쌀 맵쌀, 보리쌀, 콩, 이렇게 콩을 많이 얹어서 콩밥이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비린나물도 잘 먹을게요. 비린나물이 이렇게 한번 만지면 끈적끈적한데, 미끌미끌한데, 이게 건강에는 좋다고 하네요. 미끌미끌한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손좀 씻을게요. 네, 오늘 아침에는 각장로가 교회 산소 벌초를 하고 와서 신발이 지푸라기도 묻고 교회 산소 직접 벌초 기계를 메고 이렇게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데 또 추석 전에도 한번더 가야 된다고 하는데 신발 좀 빨아 달라고 해서 너무 흙이 많이 묻어서 엄두가 안 나서 못 빨고 있다가 이렇게 예, 빨았습니다. 각장로 벌초하고 와서 신었던 신발입니다. 네, 흙이 많이 잔뜩 묻어 있고 했는데 좀잘안 씻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솔로 빡빡 문질러서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했습니다. 깔창도 따로 빼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네, 이거는 용우 조깅할 때 씻는 풀밭에서 잔디 그냥 도로가에서 뛰으면 무릎이 아파서 잔디밭을 용우는 잘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잔디가 많이 풀이 많이 묻었는데 오늘 솔로 운동화 솔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현우 오노 신던 신발인데 또 각장로가 발이 안 버리고 현우노 신던 신발도 안 버리고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안 씻겨서 그런데 오늘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네, 용어도 신발 신고 더잘 달리고 더 건강하면 좋겠네요. 기도해 주셔서 어제는 용호가 기침을 조금 덜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용호가 건대국을 만들어서 계속 먹었습니다. 용호는 새우를 넣었더니 용호는 새우를 넣는 걸 좋아해서 이게 새우인데 새우를 넣는 걸 좋아해서 엄마 새우 좀 떠주세요 하고 했는데 새우 넣어서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호는 새우를 안 좋아해서 어제 새우 가루로 이렇게 네, 현호처럼 새우를 안 좋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새우 가루를 넣어서 깐죽같이 네, 새우 가루를 넣으면 모르고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새우 가루가 성장 발육에 좋다고 하니까 새우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제 옥수수 보리차도 좀 끓여야 되겠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대국 많이 먹고 이렇게 조금 남아서 또 먹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근대가 혈관 건강이 좋아서 고혈압, 콜레스테롤을 다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고 된장국으로 맛있게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용호가 아웃국에도 근대랑 비슷한 아웃국에도 새우를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새우를 넣으면 좋고 근대국에도 요번에 새우를 넣어서 맛있게 했습니다. 예, 어제 반찬은 이렇게 멸치조림을 해서 오늘 아침 반찬으로도 먹었는데 용호가 해둔 걸 같이 섞어서 용호는 좀안 좋아하면서 원래는 다 먹는데 용호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네, 한 거랑 새로 한 거랑 해둔 거 섞지 말라고 하네요. 네,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일을 까먹을까봐 김국기, 마늘까기, 고구마찌개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김이 있는데 이거는 곱창김이어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현호는 꼭 구워야지 먹기 때문에 이걸 구워둘까 하고 김국기 하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 봉투가 있는데 종이 있는 봉투여서 배달 음식 봉투였는데 이렇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고객님 단골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리뷰국 찜국 하는데 예, 좋아요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엔젤성 청취자님도 시청자분 네, 구독자님들도 구독자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같이 읽었습니다. 네, 항상 오늘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집에 냉장고에 보니까 사탕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인제송 사탕은 못 먹지만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전도 신천에 나가게 됐어요. 할아버지들께서 사탕 없느냐고 잘 물으시는데 사탕도 나눠드려야 되겠네요. 네, 카르미땅콩 이거는 화이트 데이 때 받은 거 박정로가 선물해 준 거였지 싶은데
할아버지들께서 전도 나가면 사탕 없어요 하시는데 그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징어 땅콩이 많아서 용어가 먹고 싶어서 동생들하고 같이 먹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요즘 간식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허니 버터칩도 있네요. 허니 버터칩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오늘 아침 반찬으로 먹은 거는 현우 엄마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양배추 무침을 어제 두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청양고추까지 넣어서 맛있게 매콤하게 먹고 있습니다. 멸치조림이고 양장피는 출장 뷔페 했을 때 가져온 건데 흑임자가 들어가서 더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양장피 곽장류도 좋아하고 용어도 좋아하고 또 양장피가 아니라 해파리 무침이네요. 해파리 무침 용어도 좋아하고 엄마 인제성도 좋아하고 곽장류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여기 들어간 거는 뭐죠? 갑자기 생각한 겨자, 연겨자 같은 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맛살도 보이고 또 양파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게 파프리카가 들어갔네요.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가 들어갔습니다. 연겨자에 묻혀서 이렇게 해파리부터 식초랑 초무침해서 같이 버무리, 연겨자에 버무리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인제성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출장 뷔페에서 아저씨 또 아주머니께서 네,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렇게 담아주시고 또 제가 담아와서 왔습니다. 네, 집에 가면 잘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용호가 사준 배추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 콩밥을 해서 이렇게 먹는데 현우가 콩밥을 좀 싫어하는데도 이렇게 조금 먹고 갔네요. 이만큼 먹고 갔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만큼 먹고 갔습니다. 북엇국이랑 조금 먹고 갔네요. 요즘 간식으로 잘 먹고 있는 맷반석 계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CBMC 발표할, 원래 했을 때 CBMC가 나에게 CBMC란 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 각장로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CBMC라고 했는데 저는 아까 운동화 빨면서 생각하니까 항상 우사님께서 역사를 좀 싫어했는데 역사를 그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실 때 포럼 시간에 역사를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CBMC는 저에게 배움이고 또 마칠 때 항상 이기복 장로님께서 또 음료수나 작은 거라도 하나씩 챙겨주시면서 저보고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사모님 잡수세요 드세요 하고 가져가시라고 항상 작은 거라도 챙겨주시고 저번에 초복 지나서는 또 수박도 나눠주시고 하셔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CBMC는 앞에 나가서 떨려서 말을 못했는데 CBMC는 저에게 배움이고 또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이기복 장로님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에 1호 보물이 있었는데 1호 보물은 인재성의 1호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가정과 또
어두운 데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앞에 나가서는 앞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떨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각장로만 이야기하고 내려왔는데, 저에게 CBMC는 사랑과 배움이고 또 1호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분들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네, 아직 앞에 서면 말도 한마디도 못하는 부족한 죄송입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네,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너무 소심해서 그분들과도 말도 없다고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쓰셨는데, 말도 할지 모르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도 할수 있게 되고, 또 많은 분들 제 목소리가 잠기네요. 물좀 마실게요. 예. 네, 부족하고 앞에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엔재송이지만 모든 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한 가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가을 옷을 좀 꺼내서 저렇게 많이 세탁해 두었습니다. 네, 가을 옷도 챙기시고, 또 새로운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